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좋지 않은데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되고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연준의 뭐 긴축 우려가 좀 지속이 됐고 어제는 이제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이 시비가 이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유로화가 약세가 됐고 이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불러일으키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 중심의 이제 그 조정폭이 남았는데 그런 흐름이 일단 우리 국내 시장에도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종목 단에서는 다시 업종과 종목 중심의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5월 초에 있는 FOMC 전까지는 지수는 이제 계속 위아래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종목 업종 중심의 장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과 1분기 실적 개선되는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섹터가 이제 뭐 중소의 건설사라든가 엔터주 쪽이 좀 강한 모습이 눈에 띄어서 엔터주도로 오늘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좀 섹터는 그 리츠 쪽인데 리츠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요. 뭐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그 어떤 현재 이제 안 좋은 증시의 피난처로 급부상을 하는 상태고 배당 수익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은데 최근에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츠라든가 그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뭐 롯데 리츠, NH, 프라임 리츠 뭐 할 것 없이 지금 리츠 종목들이 배당 매력과 또 인플레이션의 헤지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증시의 어떤 대안처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리츠가 지금 좋은 모습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리츠입니다. 롯데 리츠가 아직 신고가 흐르면 아는데 오늘도 좀 강세인 모습이고 오늘 한 1.5% 정도 올라오는데 국내 리츠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한 2조 4천억 규모의 운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리츠이고요. 최대주가 롯데 쇼핑인데 롯데 쇼핑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서 운영하는 자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를 받으며 그리고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자산의 한 65%가 수도권에 배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테렌테라고 해가지고 임대 그 만기를 한 6개로 구분해가지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했는데 운영 자산 같은 경우도 100% 그 트리플넷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수자 이런 각종 유지비들을 모두 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리츠 쪽으로 전가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때 그 좀 어떤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도 사실 임대료가 뭐 100% 수치가 됐고 2019년도 이후로도 매년 6%대 배당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정할 때는 이런 리츠 종목들도 시세를 노리기보다 시세와 더불어서 배당 수익을 같이 노리는 그런 투자 방법도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 리츠의 가장 장점은 뭐니 해도 그 책임 임차인을 그 굉장히 신뢰도 높은 임차인을 확보했다는 거고 롯데 쇼핑과 그리고 롯데 글로벌 디스를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체 사업 경쟁력도 좋고 재무 안정성도 좋은 그런 우수한 임차인을 보유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동사간이 계속 지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그 특정적인 동사가 이제 그 글로벌 벤치마킹 편입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도 계속 들어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목표로 하는 거는 그 FTSE 그 쪽에도 동사가 이제 편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덱스 쪽 수급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올라갈수록 동사의 이제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고 그 CPI라든가 이런 상승 조건에 맞춰서 같이 그 임대료도 올라가는 구조에 있고 그 CPI에 맞춰서 그 고정 임대료와 변동 임대료가 같이 지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동사의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롯데 리츠 한번 보시고요. 오늘 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제가 뭐 원고는 5,800원 이하로 드렸는데 오늘 볼리점에서 상단을 뚫어서 5,830원 정도 이하권에서 들어왔을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약간 리츠 종목들은 하루 상승폭이 막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5,830원 이하, 목표가 6,200원 정도 보시고 사실 목표가에서 매도하기보다도
분기라든가 기말 배당도 주니까 꾸준하게 배당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롯데리츠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는 좀 배당의 수익과 시세까지 노릴 수 있는 리츠주 그 중에서도 롯데리츠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슈와 함께 좋은 종목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